안녕 얘들아, 이제 우리 비교급 문제 같이 풀려고 해요. 비교급은 문제 우리 빨리 풀고 빨리 넘어갑시다. 오늘 지금 연말이거든. 내가 찍고 있는 지금은 진짜 완전 연말,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의 마지막 날에 지금 찍고 있어. 이번에 올해는 너희도 그렇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되게 금방 확 사라진 것 같지 않아? 갑자기 그냥 난 2020년이 나한테는 삭제된 것 같아. 그냥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 수고 많았고 너희도 갑자기 수고 많았고 우리 한번 내년에도 잘 해보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how'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어봤어. 그 뒤에 보니까 된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 비교급 넣을 자리겠다. 그래서 비교급인 거 골라야 되는데, 어제보다 더 날씨가 좋아? 라는 말로 better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excuse me, I'm looking for a cap. 실례합니다. 저 모자를 찾고 있어요.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떤가요? 이것은 더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최상급일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 샵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거예요 라고 하고 싶으면 The most popular 쓰면 되죠. East 안 붙여요. 얘는 너무 길어서 단어가. 다음에 this travel app is as 나왔어. as 나왔으면은 원급 as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쓴거 찾아볼게요. 4번밖에 없네요. 원급 애즈 쓴 거. 그러면 이 여행 어플은 가이드북만큼 좋습니다. 요새 어플이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 골라달라고 했어요. 다 필요 없고요. 치퍼 읽어볼게요. 비교급 나와 있죠? 비교급 앞에 빈칸을 뚫어놨는데 여기는 비교급 그러면 강조하는 표현 넣으라는 것 같아요.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중에 절대 못 쓴다고 한거 very였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다음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갈맞게 짝지어진 걸 골라달라고 하네요. Who runs your time? 너랑 time 중에 누가 더 빨라? 그러면 비교급 더 빨라라는 거 faster 들어갈 거고요. as 나왔으니까 여기 원급 쓰는 거라서 fast 답이 3번입니다. 그다음에 6번 앞에 보니까 더 younger 나와 있지? 더 비교급 뒤에 더 비교급 이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비교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the elephant is 저 나왔으니까 최상급 쓰면 되겠네요. 그럼 비교급이랑 최상급 골라주세요. easier. 그 다음에 largest에서 답 3번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있잖아. 이거 다 대화 중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딴소리하고 있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 어법 물어보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너희 막 하면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친구들이. 근데 이 책에서 대화 중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딴 말하는 거 있지. 나, 너 어디가? 물어봤더니, 나밥 먹었어.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는 그런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법상 틀린 거 고르라는 거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Which bag do you want? 너 어떤 거 원해? 큰 거에 뭐란대요? 더 클수록 더 좋대요. 그렇대요. 가방 난 너무 큰건 별로던데. 제대로 썼죠. 그 다음에 It's getting hotter and hotter. 비교급 and 비교급 썼고요. 그 다음에 That's because winter is coming. 이거 이상했다. 그치?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 했는데 겨울 오고 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 말이 이상한데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아, 2번입니다. Hotter and hotter이 아니라 고치려면 colder. and 콜덜로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Who is taller, her and Adam? 이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더 크냐? 비교급 쓰고 or 잘 썼죠? 그 다음에 taller, er 붙이고 than 썼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I'm getting fatter and fatter. 나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어. 비교급 and 비교급 잘 썼고 You had better exercise. 너 그러면 운동하는 게더 좋겠다. 여기서 배럴은 렉 걸렸어. 잠깐 멈추고 왔어요. 렉이 풀렸죠? 놀래라.
또 렉이 걸렸네요. 여기서 배럴은요, 비교급 아니지. 얘가 생긴 건 비교급이긴 한데, 헤드 배럴 그냥 묶어서 몸을 하는 게 낫다라는 조동사잖아? 얘는 비교급이 아니라 조동사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like your new dishwasher? 너 너의 새로운 식기세척기 좋아? 물어봤더니 No, it takes twice. 배수사 썼고요. 그 다음에 as 썼네요. 예전 것보다 시간이 두 배나 더 걸린대. 그럼 괜히 산거 아니야? 어떻게 시간이 더 걸린대? 그 다음에 거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걸 골라갈래요. 마리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대요. 나이가 얘가 더 많대요. 마리가 나보다 더 많아라는 말을 써야겠네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더 어린 거네요. 1번부터 I'm as old as Mary. 나는 마리만큼 나이가 많다. 아니지. 더 어리다고 했고 두 번째 Mary isn't so old as I am. 나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아니죠? 여기 so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as랑 같은 말이에요. 이건 말이 거꾸로 됐지. 그 다음에 I'm not as old as Mary. 난 나이가 마리만큼 많지 않다. 그럼 맞지? 답 3번. 그 다음에 4번은 Mary isn't older than I am.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반대말이고 5번에 Mary isn't the oldest. Mary는 가장 나이가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가장이라는 말을 쓸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두 명이서 비교할 땐 차라리 마리가 가장 나이가 많은 거잖아. 그래서 5번도 아니라서 답 3번. 그 다음에 Today is the best day of my life.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이에요. 라고 했네요. 그럼 better 쓰면 안 되죠. 더 나은 날 아니죠. 최고잖아요. 그 다음에 today is better than any other day of my life. 이거 맞는 표현이다. 비교급 쓰고 나서 any other. 그 다음에 단수명사 썼으니까 맞죠. The best 안 쓴다고 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better than 다음에 여기서 틀린 이유는 as 때문에. 단수명사가 같이 나와야 해서. any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는 더 베스트 때문에 틀렸어요. 뒷부분은 맞게 쓴 건데.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에 10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넌 이탈리아 음식과 태국 음식 중 어느 것이 더 좋니? 라고 했어요. 어느 것이라고 물어봤으면 위치로 대답을 해야 돼요. Which. 그 다음에 do you like 더 좋니라고 했으니까 better 쓰고 나서 둘중 하나 고르는 거니까 or 쓰면 되죠. 5월. 5월 잘 썼는데 여기 대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4번. 그다음에 11번 볼게요. 어법상 틀린 걸 골라달라고 했네요. You don't work as 원급 as 잘 썼고 나이스 아니지. 나이스라는 말안 써요. 나이스가 아니라 비교급 써야 되니까 나이솔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as well as 맞지 원 as 원급 as니까 맞게 썼고 much better than이래요. much가 뒤에 나온 비교급 꾸며주고 있고 better than 잘 썼어요. 그다음에 longer er 붙이고 than 잘 썼죠? 답이 2번입니다. 그다음에 12번에 The funniest, 더 붙이고 y를 i로 바뀌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더하고 est는 맞는데 앞에 보니까 one of 나와 있죠. one of라는 말은 뒤에 최상급 나오고 복수명사랑 같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외웠었어. 그러니까 여기 s 붙여줘야 해서 답이 2번. 이거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S가 너무 작잖아. 우리가 딱 보고 티가 안 나잖아. 그래서 바로 안 보이거든. 바로 보이게 한 보이는 친구들은 아마 원오프 다음에 복수명사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걸 그걸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됐으면 바로 보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any 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잘 썼죠?
그 다음에 더 쓰고 EST 붙이고 플래닛 잘 썼습니다. 이것도 더 EST 붙이고 명사 왔어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하이의 비교급 또는 최상급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원급 들어갈 자리 찾는 거네요. 원급 들어가는 자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왔다. 1번이네. 에즈에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원급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스라고 물어보는 건 하이얼 들어가고요. 여기도 하이얼 비교급 앤드 비교급 구문이죠. 이거 다 채워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네요. 여기는 더로 시작했고 더 비교급이 아니라 진짜 최상급을 나타내는 하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그 다음에 14번. 같은 뜻이 되도록 할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No student in my class. 우리 반에 아무도, 어떤 애들도 타샤만큼 활기차지 않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타샤가 제일 활기차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이겠네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타샤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cheerful하다라는 말 들어가야 해서 여기 비교급 들어가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이거입니다.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레스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미 N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레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more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은 Tasha is more cheerful. 타샤는 더 활기찹니다. Than any other student in my class. 우리 반의 어떤 다른 학생들보다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긴 해석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해석. 그 다음 볼게요. 15번.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역시 대구. 대구가 제일 더워요. 대프리카라는 말 들어봤나요? 대구가 진짜 덥다고 하잖아. 대구가 그래서 31도네요, 여기도. 그러면 부산 is as cool as Seoul 이라고 하면은 서울이, 부산은 서울만큼 시원하다? 아니죠. 서울만큼 아니죠. 부산이 더 온도가 낮잖아요. Seoul isn't cooler than 대구. 서울은 대구보다 시원하지 않다. 시원하죠, 오히려. 그래서 틀렸고요. 대구 isn't warmer than 서울. 대구는 서울보다 덥지 않다. 따뜻하지 않다. 아니죠, 따뜻하죠, 오히려. 대구 is warmer than all the other cities. 대구는 모든 다른 도시들보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대구가 가장 기온이 높다라는 뜻이라서 답 4번 맞고요. 부산 is warmer than 대구. 부산이 대구보다 따뜻하다. 반대됐죠?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제임스랑 선미랑 테드가, 아, 나 선미 되게 좋아하는데. 너희 선미 알지? 알겠지? 알려나? 아직 알지 말지? 선미 되게 좋아하거든. 아, 선미 노래 나 너무 좋아해. 아, 그럼 바로 볼게요. James is taller than Ted. 제임스가 테드보다 크대요. 제임스가 테드보다 크지 않네요. 많이 작네요. Ted is lighter than James. 테드가 72kg고 제임스가 64kg네요. 그럼 반대죠. Ted isn't heavier than 선미. 테디는 선미보다 무겁지 않다. 테디는 선미보다 무겁네요. 그 다음에 James is shorter than any other person. 제임스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는데, 아니지, 선미가 제일 작아. 그래서 아니고 선미 is the lightest of the three. 세명 중에서 가장 가볍다. 맞네요. 그래서 답이 3번. 17번. 다음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어요. 여기 she spoke as possible 나왔는데 여기 원급 일단 들어가야 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 들어가야 하는 자리네요. 그리고 any other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비교급 들어갈 자리고요. This tunnel is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봐야지 알것 같고, 또 하얼돌 나왔으니까 여기 더비교급 들어갈 자리예요. 그럼 한번 쥐어볼까요? Slowly 1번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천천히 말했다. 느리게 말했다. 위치 잘 썼고요. 아시아는 사회 세상에서 다른 어떤 대륙들보다 가장 크다 라고 했으니까 라이졸덴 맞게 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에즈 다음에 우리 여기 원급 자리라는 거 알지? 근데 런걸이라고 나왔네. 이게 아니라 럼으로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답이 4번. 이 문제는 굳이 여기를 보지 않아도 여기서 어법을 확인을 했으면은 금방 풀었을 문제인 것 같네요. 보이나요? 이 내용이랑 상관없이 four times as long as라는 말이잖아. 내용이랑 상관없이 어법이 틀렸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바로 고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금방 푼 친구들도. 그다음에 4번, 18번 볼게요. 어법상 틀린 걸 골라달라고 했어요. You look much better. 맞죠? much 비교급 꾸며주는 거잘 썼고. 그다음에 영걸 ER 붙이고 댄 썼고. 답 3번이네. 여기 hard and hard가 아니라 harder and harder이라고 써야 되죠. 그리고 더비교급 잘 썼고. 3타임 배수사 나온 다음에 비교급 썼으니까 맞네요. 19번 He is the 최상급 잘 썼네요. 그 다음에 the more 썼는데 여기 더가 빠졌죠? 그래서 답이 2번. 그리고 more than 표현 괜찮고 who 쓰고 비교급 쓰고 or 썼어. 괜찮고 the 최상급 썼으니까 맞죠?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했어요. 옳은 게총 3개인가 봐요. No boy in this school is as smart as Peter. 피터만큼 똑똑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게 썼죠. No 쓰고 as 원급 as 썼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brighter than 잘 썼네요. 그 다음에 as 원급 에즈 잘 썼고요. 이거 컬리얼 아니죠? 컬리로 바꿔야 돼요. 원급 들어가야 돼요. 원 오브 나왔고 최상급 나왔으면 걸스 S 붙여줘야 돼. 복수명사랑 같이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답이 ABC야. 너희 이거 골라놓고 이게 진짜 답이 맞나 싶었을 것 같아. 왜냐면 보통 이렇게 ABC가 답일 경우가 되게 없지 않아? 보통은 뒤에 나오는 ACE 뭐 BC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는데 ABC라고 되어 있으면 골라놓고도 이거 아닌가? 나 잘못 골랐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너희한테 확신을 가졌으면 했어. 확신을 가지고 딱 고른 친구들이 있겠지? 나 다음에 확인할 때 볼래. 잘 골랐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과 같듯이 같도록 문장을 완성해 달라고 했어요. 저 영화는 연작보다 더 재미있다. 더 재미있다라고 했으니까 단어 긴거 나왔죠. 그러면 more interesting than. 그 다음에 최악의 연설이었다. The worst. 2번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달래요. Their new song is less exciting than their old one. 그들의 최신 곡은요, 예전 것보다 덜 신납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 일단 한번 칸을 봐야 될것 같아. 덜 신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옛날 것만큼 신나지 않다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is not as exciting as라고 쓰면 될것 같은데, 예전 것만큼 신나지 않다라는 원급 표현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that building is three times as tall as
My apartment building. 그 건물은 우리 아파트보다 3배만큼 더 크대요. 와, 그럼 진짜 큰거 아니야? 아파트보다 클 정도면 미친 듯이 큰 건데? 이 표현 다시 쓴다면, three times는 그대로 쓰고, 배수사 표현 쓸때 많은 as, as랑 비교급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taller than 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달래요. bigger than 잘 썼어요. 근데 all 나오면요, 뒤에 복수명사랑 같이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countries라고 쓰시고요. 이게 뜻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러시아가 가장 크다 라는 뜻인 거 느낌 오니? 러시아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크다라는 말이니까, 즉 러시아가 가장 크다죠. 그 다음에 his painting is the more expressive painting. 더뭘 아니지? 최상급이면은 여기 most라고 고쳐야 되고요. It is as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Twice as라고 써야 돼요. 배수사는 항상 맨 앞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Dress A는 Dress B보다 비싸다라는 거 쓰면 될것 같은데. 근데 비싸다라는 말을 쓰기에 칸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냥 비싸다 말고 100달러, 400달러니까 4배 비싸다라는 표현 쓰면 되겠다. Four times is more. 두개다 되겠는데요? More more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 부분 대신에 as 이렇게 써도 답이 돼요. 둘다 맞아요. 그 다음에 dress C is of all the dresses.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싸다네요. 그러면 최상급 써서 the cheapest라고 쓰면 되겠어요. 5번 볼게요. 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 나일은요, 아마존만큼 이거하지 않대요. 그럼 나일강은 아마존만큼 길지 않아라고 쓰면 되겠네요. 길지 않아? 길지 않아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아마존만큼 길지 않아. 그러면 as long as겠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나일보다 139km 더긴 거죠? 그러면 더긴 거니까 longer than 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문제. 다음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써달래요.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을 잘 읽고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 너희가 만약에 나중에 서술형 문제를 풀때 학교에서 이렇게 조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정답을 썼어. 내가 쓴게 말이 맞아. 근데 조건이랑 부합하지 않으면 걔는 틀린 답이 돼. 그래서 점수가 깎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 풀때 조건이 나왔으면 이 조건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 안 그러면 괜히 억울하게 틀리거든. 그럼 조건 볼게요. 비교급이랑 아니면 최상급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용해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했어요. 훨씬 이거 쓰면 되겠다. 멋지. 그 다음에 훨씬 더 healthier 이거 쓰면 되겠네요. then 나보다라고 하면은 me라고 하면 너무 적지. I am이라고 할게. 왜 I am이냐면 he is 있지.
그래서 똑같이 받아서 나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IM이라고 써준 거야. 이거 그냥 미라고 쓰면은 칸 되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그는 내가 건강한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말, 조금 더 풀어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이다. 파리지 즉 하나이다. 원. 그리고 오브. 가장 아름다운. 더 모스트 뷰티풀 도시들 중이니까 시티스. S 붙이는 거 깜빡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오, 나 마지막 6번 문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번 문제가 너희 서술형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비교급 파트 문제가 다 끝났어요. 비교급에서 아마 많이 중요했던 건 이렇게 영작하는 거랑 여러 가지 의미들 있지. 최상급이 무조건 더 EST라고 붙이는 것만 최상급인 게 아니라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도 최상급의 가장 무모하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면 됐어요. 수고 많았어요. 오답노트도 잊지 말고 꼭 꼼꼼히 하시고요.